언제, 어디서,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심장마비.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올바른 제품 사용 방법만큼이나 평소 생활 속 유지관리 방법 역시 아주 중요합니다. 먼저 주기적으로 상태 표시 LCD를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. 특히 배터리와 패드는 소모품인 만큼 수시로 상태를 확인해 응급 상황 발생 시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. 먼저 배터리의 경우 라벨에 표시된 제조일로부터 최소 4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배터리 장착부는 본체 하단의 커버를 열면 패드 아래쪽에 있는데요. 교체가 필요할 시 잠금 장치를 누른 상태로 기존 배터리를 제거하고 새로운 배터리를 딸깍 소리가 나도록 끼운 후 패드와 커버를 정리하면 됩니다. 패드의 유통기한은 패드 뒷면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만약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이미 사용한 패드의 경우 반드시 교체를 진행해야 합니다. 패드를 교체할 때는 본체에서 커넥터를 뽑아 패드를 제거 후 새로운 패드의 커넥터를 연결합니다. 그리고 패드를 제품 하단에 수납 후 커버를 끼우면 모든 교체가 완료됩니다.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순간,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5분의 기적, 정확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SPR이야말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.